이번에는 그 69번 한번 보세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불가피한 경우는 표준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그건 탄력 세율, 지방세는 모든 세율,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는 전부 다 50% 범위 안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2번. 그런데 뒷말이 틀리네. 그죠? 그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1년만 적용합니다. 1년. 올해만. 알겠죠? 올해만 적용하고 내년에 또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지. 5년간 한다. 아니죠. 그죠? 1년간만 한다. 거기 틀렸네. 2번. 다우주택이다. 그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 면적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틀림말 없죠? 맞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그죠? 다우주택이 있다. 요런 집이 있는데, 요 집이 만약에 A, B, C, D다. 요거는 10평, 20평, 30평, 40평이다. 요 마당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죠? 그럼 A 집은 면적이 10이잖아. 그죠? 전체 100 중에 10이니까 요 토지도 얼마? 10. 자기 땅은 10이죠. 이 사람 땅은 얼마? 20. 이 사람 땅은 30, 40. 건물 면적의 비율에서 나눠준다. 당연한 말이잖아. 그죠? 2번은 틀림말 없습니다. 그죠? 3번.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1000분의 40은 4%. 그죠? 알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4% 하는 거는 100분의 4죠? 이걸 보니 다시 1000분의 하면 1000분의 얼마? 40. 알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4%도 아니죠. 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맞잖아. 별장은 맞는데, 주택은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0.1에서 0.4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좀 전에 했죠, 그죠? 요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다. 그래도 요 세금은 요래 계산한다, 그죠? 요래 계산한 세금을 주인별로 안분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다. 이걸, 요걸 따로따로 한다. 요거 따로 한다. 이 말이잖아. 아니잖아. 그죠?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에다 세율 적용해서 이걸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5번 고급주택이 나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의 70이 아니고 얼마? 60.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알았죠? 다음 이번에 7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주택은 60% 공정시장가에 비율을 곱한다. 맞죠? 주택 안에 건축물은 70% 맞네. 그죠? 토지는 사실상 가액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재산세는 전부 뭐다? 시가 표준액. 재산세 요거밖에 없다. 요거. 알았죠? 시가 표준액. 요거. 알겠죠? 재산세는 사실상 가액이 없습니다. 예. 우리 자 보세요. 취득세 이 등록세에서는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요 신고가액은 시가표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게 요보다 적어도 인정해 준다. 그게 뭐죠? 사실상 세 가지 있잖아. 그죠? 요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요게 원칙인데 요거는 요거 이해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거보다 작아도 경매 같은 건 인정해 준다. 사실상 가요. 그럼 재산세 오면 요거밖에 요거 재산세. 알겠죠? 재산세는 사실상 요거. 시가 표준액. 알겠죠?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만 한다. 알았죠? 그죠? 거기다가 요거 곱한 거. 예. 다음. 그래서 3번은 틀렸다, 그죠? 4번, 마찬가지로 50%.
주택은 주택별로 한다. 5번 그죠? 맞죠? 그죠? 71번 부가징수가 나와도 부가징수는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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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잖아. 그죠? 우리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에서 7월 달과 9월 달에 징수한다. 이렇게 두 번 하잖아. 그죠? 1년에 두 번 하는데 요거는 주택은 반반 하죠. 2분의 1씩 하고 그리고 여기는 건물, 그죠? 건축물, 그리고 또 뭐 있죠? 건축물, 그죠? 항공기, 예? 예. 건축물, 토지, 건축물, 항공기, 그죠? 예. 요거는 토지, 요 토지 요 들어가고, 요렇게. 알겠죠? 그죠? 건축물, 항공기, 선박. 요거는 7월달, 토지는 9월달, 요리 징수한다, 이렇게. 요게 반반씩 하는데, 20만원 이하면은 일시에 징수한다. 요게 부가징수다. 알았죠? 그러면은, 71번 다 보세요. 토지. 토지는 요게 있잖아. 9월 16일부터 해서, 맞니? 2번. 선박 요게 있죠? 선박. 요게 있잖아. 7월달. 3번, 고지서는 5일 전까지입니다. 그죠? 4번, 20만원 이하면은 요거 7월 달에 증수한다. 20만원이면 9월 달에 증수한다. 아니잖아. 20만원 이하면은 요 시기 하면 요 7월 달에 증수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틀렸네. 4번.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맞죠? 72번. 재산세 부가징수에서 틀린 거 모두 찾아봐라. 기억.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찾는다, 그죠?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봅니다. 기억. 토지분 재산세 아니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주택분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은 일시에 징수한다 그랬지. 토지분 재산세가 아니고, 요거. 알았죠? 기억은 틀렸네.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금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수시 징수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틀렸네. 재산세 물납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항상 재산세 기준이 언제죠? 6월 1일. 요날 시가로 해야 되는데, 12월 말 틀렸네. 어, 다 틀렸다. 그죠? 다 틀렸다. 5번. 답 73번. 부가징수. 거기 3번. 예, 1번 보세요. 1번은 보통징수다. 거기서 봐도 되잖아. 보통징수 맞고. 2번. 2천원 미만 징수 안 한다. 맞고. 3번. 별장은 4% 맞고. 재산세를 안 내면은 가상금과 중과상금이 증대된다. 맞죠? 그죠? 여러가지 세금 안 냈다. 그죠? 안 냈다. 가상금이 붙습니다. 그죠? 또 안 내면 뭐가 붙죠? 중과상금. 가상은 몇 프로? 3%. 중과상은 얼마? 0.7. 맞죠? 그죠? 0.75%. 1.2, 0.7, 0.75입니까? 7입니까? 나도 어떻다 하네. 이게 원래 1.2였거든요. 1.2가 0.7, 맞지 싶어도 0.75, 0.75%. 왜 나왔죠, 그죠? 0, 맞네. 0.75 맞습니다. 0.75.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붙는다, 그죠? 요거 알겠죠? 중과상금. 그래서, 가상금과 중과에 붙는다, 그죠? 맞죠, 그죠? 다 맞는데, 5번 그거는 이게 딱 한 번 나왔던 건데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뭐냐면은, 갑이, 그죠? 을한테 재산을 맡겼는데, 신탁했죠, 그죠? 여기 주택과 토지를 만약에 신탁했다. 네. 요건데, 요거 세금 못 냈습니다. 요거. 요게 연체가 됐다, 연체.
요거 세금 못 냈다고 요거 압류한다, 압류. 요걸 압류할 때 세무서에서 압류할 때 요 신탁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은 요것도 압류할 수 있답니다. 압류. 알겠죠? 요거 세금 안 냈는데 요걸 압류할 때 요 다른 재산도 있으면 요것도 압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인데 요거는 뭐 세법 조금 그죠? 압류 규정인데 세법 조금 뭐 민법하고 가깝죠. 그죠? 거기 한번 나왔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이 속하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말하면 민법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죠? 우리 세법 시간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 한 정도 보고 갈게요. 다음, 이번에 74번 문제 보세요. 지방세 물납이다, 그죠? 물납 나왔네. 물납 나오고, 우리 기본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물납 나왔다.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뭘 할 수 있다.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뭘 할 수 있다. 부동산. 그죠? 물납은 우리도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요거 신청은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뭐 등등 요 정도 기본이잖아. 그죠? 물납 부동산 평가는 뭘 하느냐?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알았죠? 자, 내용 보세요. 1번.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가능하다. 맞죠? 그죠? 2번.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성남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 시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죠? 그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3번. 물납 허가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 맞죠? 그죠? 물납하면 가산금 없습니다. 4번. 물납하려는 자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맞다, 그죠? 5번. 물납을 신청 후에 불허 통지를 받았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 다른 부동산으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그죠?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변경 신청은 허용 안 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틀렸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한번 우리가 신청했다가 허가 못 받았잖아. 불허 통지 받았다. 그죠? 다른 부동산을 다시 또 신청 또 할 수 있다. 알겠죠? 75번 비과세 나왔네. 비과세 1번. 비과세 나왔.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과세 1번. 요거는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요 과세 안 한다. 두 번째, 임시 건물이 있죠. 아파트 모델 하우스 요 과세 안 한다. 세 번째, 요 임시 건물 과세 안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요런 거 이제 재산세 과세하지 않는 거, 요 철거 명령 받은 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요런 과세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박은 선박인데, 요런 선박이 있죠. 그죠? 소형 선박. 또는 공익용 선박 있죠. 소형, 조그만한 거. 뭐 공익용이다. 예를 들면은, 불 끄는 배, 이런 거죠. 소방선, 불 끄는 차 하면 소방차 이라잖아. 소방차인데, 불 끄는 배 하면은 소방선, 이라 소방선. 사람, 물에 빠지면은, 그죠. 인명 구조용 배 있잖아. 구조선, 이런 거. 또 뭐 물건 실어 나르는 배, 전마선, 전달하는 배, 전마선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선박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 국가 그죠? 도로 국 우리 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거죠. 도로, 하천, 국어, 유지 등등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선박 과세 안 하겠다. 뭐 그게 이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번, 임시 건물 과세 안 한다.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그거 뒷말 잘 보세요. 철거 명령 받은 주택 철거하잖아, 그죠?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인 대지 그랬습니다. 대지 보세요. 요런 땅이 있으면은 건물 있잖아, 그죠? 요거 철거 명령 받았다. 요거 관리 안 하겠지? 이거는 해야지, 그죠? 땅을 해야 되잖아. 철거한다는 거는 건물 철거하는 거지 땅을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 철거 명령 받은 요거는 과세 안 합니다만 요거는 과세해야 되지. 대지는 과세한다. 알았죠? 그래서 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X. 알았죠? 2번이 틀렸다. 3번 고가 제외. 5번 군사시설 보고야 이것도 제외. 도로 제외. 다음 이번에는 76번. 거주자 갑은 3년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 이 주택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나왔네요. 그죠? 1번 재산세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죠? 예, 29회때 나왔으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맞죠? 갑이 고령자 6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받는다, 그죠? 세액공제받습니다, 그죠? 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면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기한 지난해보다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100만원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00만원 맞네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요 분납 규정이 나왔는데 재산세 분납이라는 거는 500만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500만원 초과. 기간은 얼마? 두 달. 그죠? 요 규정을 조금 자세히 하면 이래 되죠. 그죠? 그,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이하다. 1000만원 초과. 두 가지 있잖아.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원 초과하면은 전체 금액의 몇 프로까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50%. 알죠? 그죠? 그러니, 500만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하면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납부할 세금은 600만원이다. 이거 나왔잖아. 1000만원 이하잖아. 그죠? 500만원 넘는 금액 얼마? 100만원. 그 100만원만 할 수 있다. 맞네. 그죠? 다음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직전 연도 50%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는 잘못했잖아. 왜?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기본이 50%이면 요 주택인 경우는 나누어진다. 그죠? 주택인 경우는 예, 3억 이하, 그죠?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나누어지잖아, 그죠?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 요걸 한도로 한다. 예. 그래서 그 4번은 잘못됐네, 그죠? 다음 5번. 신탁재산 나왔다.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가 납세의 무자, 그죠? 수탁자가 납세의 무자, 맞죠? 그죠? 77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 이거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에 곱한다, 그죠? 곱하는데 60%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요건 뭐죠? 주택. 요거는 뭐죠?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잖아. 주택은 60%, 요거. 60%. 토지는 70%잖아.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 알잖아, 우리. 알고 나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에 요거. 공정시장 가격을 곱하여 산다 할 수 있는 거, 뭐,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뭐 하나 빠졌잖아. 뭐가 빠졌다? 건물 빠졌네. 뭔 말이 알겠죠, 그죠?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그랬잖아. 건물 없잖아.
건물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토지 건물 70%인데 토지와 주택이 하나인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예. 그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요 내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 시험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죠? 1번 틀렸다. 답이다. 2번. 무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의 토지. 이거 과세 안 한다. 시장 군수가 누락했다. 또 변경할 사유가 생겼다. 수시 변경할 수 있다. 4번. 50% 범위 탄력세율. 그리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다. 있죠, 그죠? 있다. 자, 78번.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 다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이 무슨 말이죠? 경감. 응? 경감이 뭐죠? 좀 깎아주는 거잖아. 그죠? 깎아주는 거, 경감. 알죠? 그죠? 경감. 깎아주는 거. 응? 깎아준다. 깎아주는 건데, 이게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깎아주는 건데. 깎아주는데 무슨 세금 내? 안 내지. 안 내지, 그죠? 안 내잖아. 깎아주는데 무슨 세금. 100원에서 20원 깎아준다. 요거 세금 냅니까? 80원 내라 이 말이잖아. 요건 세금 내라, 요건 안 내는 거잖아. 깎아주는 거니까. 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깎아주는 건데, 그런데 경감되는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이런 말 없잖아. 그죠? 이 말, 이거, 여기 별도 하는 이거 아무 그런 말 없잖아. 여기에. 그죠? 뭐 깎아, 경감하는 거 별도 과세 하는 말 없죠? 별도 하는 거는 상가, 공장, 영업용 토지밖에 없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럼 이름 틀렸잖아. 답이다. 아, 틀렸네. 그건 말도만 알면은 그죠? 알 수 있다. 그죠? 아, 요거는 틀렸다. 여기 안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예. 두 번째 보세요. 국가가 선송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자,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매수 계약자. 매매 계약자잖아, 그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도받은 자, 매수 계약자. 매수 계약자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낼 의무자. 맞잖아, 그죠? 있다, 있다, 맞네. 니어는 맞네. 기업. 임시로 사용을 위한 건축물로서 재산세 현재 1년 미만에 따른 별장. 자, 요거, 요거. 임시건축물, 임시건물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데, 단, 임시건물을 하더라도, 알겠죠? 임시건물을 하더라도 이게 사치성 계산이면 과세합니다. 알겠죠? 자산은 뭐 한다? 과세한다. 알았죠? 다시. 임시 건물은 과세 안 한다, 그죠? 원칙 과세 안 하지만, 그 임시 건물이 만약에 사치성 재산, 여기 뭐죠? 별골 오선주잖아. 별골 오선주에 들어가면 뭐 한다?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껏 보니까 임시 건물은 임시 건물인데, 뭐라 그랬죠? 별장이라고 그랬잖아. 별장은 뭐 한다? 과세한다. 그럼, 기껏 틀렸네, 그죠? 예? 맞는 거는 니엄만 맞네. 정답 2번이잖아. 그죠? 알았죠? 자, 이제 그 79번 문제는 무슨 말 하면 종부세잖아. 그죠? 종합부동산세.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뭐 간단하게 종부세 공부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 요약 잠깐 볼게요. 보세요. 요약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여기 보면 그 이쪽에 오른쪽 아래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 아래. 이쪽에 아래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잠깐 제가 칠판에 잠깐 메모해드리게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 한번. 자,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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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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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도 이거. 그죠? 이거 얼마? 5억 초과. 요거 얼마? 80억이지. 요건 얼마? 5억. 알겠죠? 주택은 6억. 알았죠? 그, 별도 합산 이거는 80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80억. 요거는 5억 초과분입니다. 예, 그럼 요걸 정리장 한번 보세요. 주택은, 예, 6억 초과. 요 별도는 80억. 토지잖아, 그죠? 요 토지에서 두 개다. 별도는 80억. 그 다음 요거 종합은 5억. 초과분이다, 그죠? 초과분. 예, 여기에 공정시장 가입이 올해부터는 85%입니다. 85%. 알겠죠? 이렇게. 알았죠? 요거 세금, 요 세금인데 요거는 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예,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거 세율이 나와 있잖아, 그죠? 0.6에서 2.7이죠. 예, 별도는 0.5에서 0.7. 요거는 1에서 3%. 세구조도. 요런 세금을 6월 1일 기준에서 요거는 12월 달에 냅니다. 요렇게 낸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고지서 발부되죠? 보통 징수. 예외가 있다, 신고 납부 있다 그랬습니다. 세무서. 세금 낸다, 그죠? 여기 종부세잖아, 그죠? 요거는 납부, 부가징수, 주택, 알겠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는 공시가격이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이다. 요거는, 에, 합산하죠, 그죠? 개인별 합산입니다, 알겠죠? 개인별로 합산한다, 알았죠? 부부 합산, 틀린다. 세대별 합산 틀린다. 알겠죠? 부부 합산도 아니고 세대별 아닙니다. 상한제. 그 상한제가 조금 이제 이게 종부세 원래 좀 개정이 좀 됐죠. 그죠? 그거 보세요. 요 상한제가 집이 주 2주택입니다. 2주택 이상은 50%.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2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있죠. 조정지역, 조정지역. 여기에 말하면 세종시다, 그죠? 요런 거는 몇 프로? 100%? 그 200% 돼 있잖아, 그죠? 요게 지금 이해를 잘 하세요. 여기 150%잖아, 그죠? 여기 200%죠? 요건 300%잖아, 그죠? 3주택. 이 말은 보세요. 이게 100만 원에 150%는 얼마를 말하죠? 그렇지. 이해를 하면 되잖아. 100만 원에 200%는 얼마? 그렇지. 200만 원. 이 말입니다. 알겠죠? 100만 원에 300%는 얼마? 300만 원.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말, 요 말. 150%라는 거는 100만 원이면 150만 원, 요거는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요거는 100만 원, 300만 원 말한다. 요게 상한제다. 요 상, 원래 바뀌었습니다. 상한제고, 우리 그게 요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1세대 1주택 있죠, 그죠? 1세대 1주택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초공제가 3억. 그거 나와 있죠, 그죠? 기초공제 3억 해줍니다.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연령별 공제가 있다, 그죠?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유기간. 보유기간 공제가 있는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요게 원래 생겼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요게 원래 신설되었습니다. 요거, 요거. 없던 게 나왔다. 요거. 요것도 바뀌었고, 요거 상에 다 바뀌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바뀌었고, 요거 바뀌었고, 요거, 요거. 올해 다 바뀐 거고, 요거.
알겠죠? 요거 바뀌었고. 작년하고 다른 거. 바뀐 거 알겠죠? 그죠? 여기 뭐 개정된 거다. 요거, 요거 개정됐고, 요거 작년 80%인데, 그죠? 85%.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 요거, 요거는 중복할 수 있다. 중복. 그러면 최대 몇 프로죠? 최대. 응? 이거 중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최대 몇 프로 공입할 수 있다? 틀리잖아. 80%잖아. 그런데 이 한도가 70% 한도다. 알겠죠? 최대 한도가 얼마? 70%만 해줍니다. 여기서 이거대로 하면 80%잖아. 그죠? 그런데 70% 너무 없어. 70%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여기 한도, 최대 한도는 몇 프로다? 70%. 80%까지 안 해준다, 그죠? 70%까지만 해준다. 요거까지.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요거 있잖아, 그죠? 1세대 1주택 그랬잖아. 요거, 요거. 근데 이거 있죠, 그죠? 동거복량.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 그죠? 동거복량, 혼인주택. 요거, 요거 보세요. 이거는 동거복량,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요거는 결혼했다 그랬잖아, 결혼. 요거는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은 1주택으로 보준다. 요거는 10년 동안은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유예, 유예. 내가 집이 하나 있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그죠?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잖아. 2주택. 그럼 요 혜택 못 받잖아. 그죠? 그런데 10년간은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준다. 유예! 기간을 혼인에 몇 년간? 5년간 유예해줍니다. 예. 자, 요거 보고 이제 우리 문제고 몇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79번 문제네. 요거 보면서 이제 요 정도 보면 답 찾을 수 있죠. 그죠? 79번 한번 보세요.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 현재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것 찾아봐라. 1번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차고용 토지로서 공시가액이 100억이라 그랬습니다. 차고용 토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영업용 토지에 들어가죠. 별도 과세 들어갑니다, 그죠? 별도 과세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 별도 과세 들어가는 거는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에? 차고에서 별도니 별도니 있잖아 이게. 여기 있으니까 과세에서 맞죠, 그죠? 100억이니까 80억 넘잖아. 과세 대상, 기업은 과세 대상이다. 이해되죠? 별도니까 여기 들어가고 100억짜리니까 100억이니까 80억 넘었잖아. 그죠? 두 번째,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데 10억짜리라 그랬잖아. 부부 공동명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 보세요. 개인별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 재산 얼마? 5억. 배우자도 5억이잖아. 6억 안 되죠? 아니잖아. X. 니언은 안 된다, 그죠? X. 기업 건축물은 과세 안 한다. 주택과 토지만 과세하잖아. 그죠? 건축물은 제외. 리얼 회원제 골프장은 별도이잖아. 여기 이어들어가잖아. 골프장, 그죠? 분류과세는 대상 아니죠. 제외. 기업만 과세 대상이다. 아닌 것, 니언, 기업, 리얼. 니언, 기업, 리얼 아니다. 두 번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그게 바로 뭐냐? 주소지, 세무서. 맞다, 그죠?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의 3배다. 종부세 3배다. 아니잖아.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아니죠. 얼마라 그랬습니까? 50%입니다. 알겠죠? 50%. 예. 주택은 요렇고 나머지는 모두 50%입니다. 50%. 알았죠? 요거는 모두 주택만 요렇고 나머지 얼마? 50%입니다. 50%. 100분에 150.
100분의 150, 300이 아니고 2번 틀렸다. 재산세 감면기, 나머지는 뭐 종부세는 재산세를 준용한다, 그죠? 4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는 과세 아니다, 그죠? 별도와 종합 과세 대상이 분리는 아니다. 맞네. 지금 5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만 70세 이상이다. 여기 들어가잖아. 30. 3년 보유했다. 3년 보유하면 이건 못 받네. 그렇죠? 5년 넘어야 되니까. 30을 공제받는다. 공제증명한다. 틀린 말 없네. 그죠? 81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개인의 경우에 납세인은 소득세법상 기준 적용한다. 맞고.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자, 이거 보세요. 우리 항상 종부세 계산할 때는 이거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요거 6억 넘는 부분.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 냈죠? 재산세. 요거 무슨 세 내는 거죠? 종부세 내는 거잖아. 그죠? 그 재산세 내고 나서 요 부분은 공제해줍니다. 공제. 그죠? 종부세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요 10억, 6억 넘는 부분 있잖아. 그죠? 4억이죠. 여기에다가 적용한 금액 세금이 나오잖아. 그죠? 요 세금에서 요거 내했던 재산세를 빼준다. 항상 이렇게 공제해준다. 요 부분. 요거 계산할 때는 요거 빼준다. 알겠죠? 재산세. 그러니 항상 종부세 계산할 때는 끝에 뭘 뺀다? 재산세를 빼준다. 그런 거 아세요? 6억 초과 재산세. 6억 넘는 분 재산세는 공제해준다. 그 말이 2번 말입니다. 주택분, 분은 공제해준다. 3번. 상한제 나왔네. 상한 얼마라 그랬죠? 아까 150. 150. 알겠죠? 이거 뭐 150이다. 150. 주택만 이렇고 나머지는 모두 이렇다. 알겠죠? 주택은 2주택 150, 조정지역은 200%, 300이다. 그죠? 여기 집을 두 채가 있으면 50%인데 이게 조정지역이 있으면 상한제가 200, 2배, 3주택은 300. 알겠죠? 300까지. 작년에 18년도에 내가 종부세 냈는데, 알겠죠? 얼마 냈냐? 만약에 200만, 100만 원 냈다. 원래 세금 나왔는데, 원래 세금 400만 나왔더라. 다 낼 필요 없잖아, 그죠? 다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만약에 이 세종시에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럼 상한제가 얼마라 그랬죠? 200%. 그럼 요거 얼마? 2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200만 원. 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 상한제, 이 말입니다. 알겠죠? 2주택. 세 채가 있으면 몇 프로? 300%. 300%. 세 배까지. 300만 원까지 내야 되지. 그 3번이 틀렸네, 그죠? 4번은, 혼인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세대로 본다. 이거 1세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5년 동안, 그죠? 혼인한 사람은 5년간 1세대로 본다. 동거복량은 몇 년간? 10년간. 10년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적거를, 이게 바로 기숙사. 요런 거는 제외된다. 다음, 82번. 요런 거. 자, 옳은 거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5억인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은 얼마 초과 그랬죠? 6억. 5억은 납세 의무 없죠, 그죠? 1번 틀렸다. 2번.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7월 1일 아니고 언제? 6월 1일. 일반 주택의 과표가 3억이라면은
세제가 천분의 3이 아니다. 그죠? 천분의 그게 2017년도는 천분의 5였고 천분의 3 하는 게 없습니다. 4번 천만원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은 재산세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5번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표에다가 5일 전까지 발부한다. 틀말 없죠? 정답.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작년에 기출 문제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1번.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됐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팔았다. 계약서 작성일은 6월 1일. 등기한 날은 6월 29일이다. 자, 계약서 작성한 날은 6월 1일, 등기한 날은, 그죠? 6월 29일이다. 그럼 이날 매매 이루어지잖아. 6월 1일이 아니고 6월 29일 날이죠. 소유자는 누구죠?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잖아. 그럼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 을한테 이날 팔았다. 이날 현재 주인 누구죠? 갑이지. 이날 현재는 그죠?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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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잖아. 매도인이다. 맞죠? 그죠?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납세 주소지다 맞고, 납세 의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다. 채취기간 몇 년? 5년. 5년이면 5년. 그죠? 5년. 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4번. 무슨 말인지. 4번.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나 부과할 수 있으나, 예, 요거 할 수 있으나 했잖아. 원칙은 이거잖아. 그죠? 요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있으면 원칙은 고의서가 발부됩니다. 그죠? 예외로 요거 할 수 있는데, 요거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적게 신고했답니다. 과소신고, 어? 과소신고하면은, 요게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과되지. 그죠? 그런데, 과소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건 틀렸잖아. 그죠? 적게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분이 몇 프로? 10% 부과됩니다. 알겠죠? 종부세는 물납이 없다. 같이.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요.